처음 코딩 파이썬 2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클래스와 객체 개념에서 여기에다 상속이라는 그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클래스를 사용하는 아주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클래스를 쓰는지, 클래스를 쓸때 갖게 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점, 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의 장점이라고 할때 가장 큰 장점은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이고 오늘 다루는 이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클래스 간의 크고 작은 형식을 구현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 그 상황에 맞는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때로는 어떤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어떤 공통되는 부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디서인지 뭐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특히 이제 대학에 그 교수와 학생들로 만들어져 있는 주소록을 작성을 하고, 주소록이 아니라 어떤 명부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교수든 학생이든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가 있을 거고,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 연봉이 있을 거고요. 맡고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고, 뭐 언제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등록금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우리가 교수들에 대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고 학생에 대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는 이름, 나이, 주소, 연봉, 과목, 휴가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학생 클래스는 이름, 나이, 주소, 성적, 등록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잘 보니까 이름이나 나이나 주소는 사실은 교수든 학생이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멤버라는 그 사람이라면은 요세 가지는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수 학생의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넣는 게 아니라 이 공통되는 부분, 이름과 나이와 주소라고 하는 이 공통되는 부분을 하나의 공통 클래스로 묶어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 클래스에서는 이세 개를 포함한 여섯 개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연봉과 과목과 휴가 이세 개의 클래스, 이세 개의 항목만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스쿨 멤버라고 하는 공통 클래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상속받아서 쓰게 된다는 거죠. 학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나 등록금, 이두 가지 항목만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이름, 나이, 주소는 별도로 이 안에 항목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쿨 멤버라는 공통 클래스에 있는 이 내용을 상속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은 클래스를 세 개를 만드는 게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뭔가를 수정을 하거나 바꿀 때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이제 다형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다형성이란 말 자체를 지금 굳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제 스쿨 멤버라고 하는 이 공통되는 부분들을 묶어 놓은 클래스를 기본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티처나 스튜던트처럼 각각 그래서 이제 티처나 스튜던트처럼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들을 공통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책들은 이 공통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그리고 아래쪽에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클래스들을 자식 클래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부모 클래스의 것들을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에서 이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읽거나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스쿨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쿨 멤버라는 클래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init 함수가 init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이가 실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셀프 네임 에이지라는 세 개의 매개 변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셀프 값은 우리가 입력해 주는 값은 아니라고 했죠. 얘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스쿨 멤버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객체의 주소 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셀프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고 네임과 에이지 두 개만 집어넣어주면 네임이라는 값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변수의 이 값이 대입이 될 거고요. age라는 값은 그 객체에 age라는 이 변수가 age라는 값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스쿨 멤버가 제대로 초기화됐다는 게 나오고 그 이름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tell이라는 이 메소드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이름과 die를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self.name, self.age에서 위에서 지금 받은 name과 age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스쿨 멤버에서 받게 되는 것은 이름과 나이 이 두 개를 지금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쿨 멤버라는 것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 클래스라 그러면 얘의 클래스를 받아서 사용하는 teacher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teacher라는 클래스와 student 두 개 클래스가 있는데 우선 teacher 클래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둘 다 거의 비슷합니다. teacher 클래스는 스쿨 멤버를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받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좀 써주고요. 그래서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상속받는 클래스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쿨 멤버라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nit이라는 이 메소드를 실행을 시킬 때 self, name, age, salary 이렇게 self를 제외한 세 개의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name하고 age 같은 경우는 스쿨 멤버 안에 지금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네임하고 에이지는 어디서 가져오냐 그러면 이제 스쿨 멤버, 자 스쿨 멤버 클래스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았으니까 스쿨 멤버 안에 있는 init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거기서 셀프, 네임, 에이지 세 개를 집어넣어 줍니다. 셀프는 우리가 건들 필요 없고요. 네임과 에이지는 이 teacher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임과 에이지와 셀러리라는 이 세 개의 값을 집어 넣어주면은 그때 네임과 에이지 두 개의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스쿨 멤버에 있는 스쿨 멤버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init 함수를 init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서 이 안에서 네임과 에이지 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self.salary에 현재 여기서 우리가 입력한 셀러리 연봉이 이렇게 추가로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서 self.name 현재 그 이름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ell이라는 메소드는요 스쿨 멤버라는 이 클래스를 호출하군요 하는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tell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tell이라는 게 스쿨 멤버 안에 tell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임과 에이지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걸 하고 프린트 셀러리를 또 화면에 출력을 하게 했습니다. 즉 텔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스쿨 멤버에 있는 텔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죠. 스쿨 멤버의 텔은 이름과 나이를 출력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 얘를 출력시켜 주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튜던트 역시도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스쿨 멤버를 상속을 받아서 이닛에서 역시 네임, 에이지, 마크 이번에는 학점이 들어갔죠. 그래서 스쿨 멤버의 이닛에서 셀프, 네임, 에이지 거의 같습니다. 네임과 에이지를 그대로 받아와서 여기서 받아와서 이걸 화면에 출력을 시켜줍니다. 스쿨 멤버 안에 있는 이닛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크, 학점, 점수를 가지고 와서 셀프 현재 객체의 마크라는 그 변수 안에 그 점수를 저장을 해둡니다. 화면에 self.name 이렇게 현재 객체의 이름을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겠죠. tell이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schoolmember.tell, schoolmember라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tell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름과 나이가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다시 student 클래스로 와서요. 프린트에서 마크, 점수를 화면에 출력을 시켜줍니다. 이게 지금 세 개의 클래스, 다시 맨 앞으로 가면은요. 스쿨 멤버라는 클래스, 공통 클래스죠. 이걸로 만들어진 teacher라는 클래스는 스쿨 멤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student라는 클래스도 스쿨 멤버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좀 여러 개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T라는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거기에다가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T라는 이것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T라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만든 거고 이 클래스 객체죠. T라는 리스트형 객체에다가 append라는 메소드 리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면 요 리스트 안에 우리가 이 append 가로 열고 가로 닫은 요 부분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teacher라는 우리가 여기 클래스를 만들었죠. 이 클래스를 불러서 이 안에다가 첫 번째 촘스키라는 이 문자열, 두 번째 40이라는 숫자, 세 번째 3100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불러서.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숫자가 들어가면서 네임과 에이지와 셀러리 세 개의 변수에 각각의 값들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네임에 할당이 된 건 여기 보니까 스쿨 멤버를 다시 호출을 하면서 거기서 이닛 함수를 이닛 메소드를 불러서 거기서 이름 그리고 에이지 이제 우리가 촘스키 40 이거죠. 촘스키 40이라는 값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스쿨 멤버에서 촘스키 40이 촘스키 40 이렇게 해서 셀프 네임, 셀프 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값들은 실제로 제가 그냥 막 집어넣은 값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존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고 그냥 아주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들도 있죠. 솜스키 같은 경우 솜스키 씨가 40살은 아니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티처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하면서 솜스키 40 310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얘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값이 append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t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으로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역시 teacher라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pumpkin 44 380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객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객체가 append라는 함수를 통해서 t라는 클래스의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역시 세이버, 맥과이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T는 크게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가 될 겁니다. S라는 리스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S에는 스튜던트의 내용들을 집어넣었죠. 사이 25, 이름과 나이와 세 번째는 이제 점수죠. 점수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이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append를 통해서 S의 첫 번째 항목이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스튜던트 타디스 2985라는 값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진 게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TA는 4개 항목, SA는 3개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한 줄을 띄워놓기 위해서 둔 거고요. 그 다음에 members라는 이 변수를 새로 만들면서 T와 S를 더해봤습니다. T는 리스트고 S도 리스트니까 실제로 이 안에 4개의 값들이 쭉 순서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3개의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항목들을 더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T의 4개의 항목 다음에 S의 3개의 항목이 그냥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나열이 되면서 members라는 7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이런 리스트형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가지고 members라는 이제 7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포문을 돌려서 각각의 7개 항목들을 하나하나 member라는 변수 안에 집어넣고 그 member라는 그 변수 안에서 이제 객체죠. member라는 그 객체 안에 있는 tell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tell이라는 메소드는 이거죠. student 안에 있는 tell은 이거고요. teacher 안에 있는 tell은 이겁니다. teacher 안에서 tell을 해주면은 school 멤버에 있는 tell을 먼저 불러서 이름과 나이, name과 age, 이름과 나이를 화면에 출력하고 salary라는 걸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student에 있는 tell을 부르게 되면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고 mark, 점수를 화면에 출력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7개를 화면에 쭉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